씨가 현지 시간 2019년 3월에 이곳 덴버에서 노우캅 컨퍼런스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노우캅 하이패 다이어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과 여러 가지 사례자들이 함께 모여서 관련된 주제를 토론하는 그런 컨퍼런스인데요. 저도 자비를 털어서 이곳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생생한 현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네, 여기 노우캅 덴버에 있는 연회장인데 음료수를 우리가 맥주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행사 취지랑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 한 잔. 코로나 한 잔 할까요? 2012년에 키토제닉 다이어트 카페를 만드신 분이죠. 진짜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시조새 암모나이트.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몰랐네요. 이렇게 한국인 분들 11명이나 덴버 미국에 와가지고 카페를 온다는 게 정말 꿈같은. 와, 정말 토끼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저희 키토제닉 다이어트 접하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셨다는 게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부끄럽네요. 제가 그렇게 크게 한 일은 없고 많은 분들이 가슴까지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 나 너무 했어? 아니, 나 너무 뛰었어? 괜찮아, 괜찮아. 와 웨인성 케톤 그리고 엘테아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번. 와, 대박이에요. 맛이 그 레스비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캔커피 그 맛이 나는데? 레스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좋아할 것 같아. 기분 좋은데 에리시리트랑 스테비라 써서 단맛이 나고. 괜찮네요. 오, 마트 잘 잡았다. 마이너멀보다는 좀 못하긴 한데 그래도 멋있네요. These are low-carb bone broths. They use bovine collagen from New Zealand. So this one's the chicken one, and this one's the beef one. 이게 지금 지방 함량은 0이에요. 지방 함량 0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단백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로는 지방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MCT 파우더라든지 이런 거 같이 넣어가지고 블렌딩해서 먹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면 스프 맛이 나. 아, 파프리카. 파프리카에서 향을 넣었다 그러는데. 그럼 좀 달면서 감칠맛이 많이 나겠네요. 진짜 달면서 감칠맛이 되게 많이 나고. 이거는 이제 당육수입니다. 당육수하고 먹을게요. 제가 다른 타골 스프를 먹어보진 않았는데 이게 약간 라면 스프 맛이 나서 개인적으로 좀 제 취향인데요. Chicken bone broth powder, grass-fed bovine collagen, sea salt, garlic powder, onion powder, turmeric, celery seed powder, and black pepper as well. That's all. That's all. Wow. 진짜 클린하고 이거 지금 맛은 느껴지는 거는 진짜 라면 스프 맛이 날 정도로 되게 감칠맛이 많이 나는데 성분은 엄청 클린한 그런 제품이에요. 와, 이거는 엄청 좀 사가고 싶다. 네, 그리고 이 로우캅 덴버에는 반갑게도 우리나라 업체인 케토스캔 저희가 불어서 케톤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케토스캔이 여기 부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요 근래 어떻게 먹었는지 제 케톤 양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과연 7.1. 여러분 관리 잘하시네요. 아, 저 로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저희 대표님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이 케토스캔을 만드시게 된 계기가 혹시 저희가 원래 음주 측정기 20년 했는데 음주 측정기 규격 중에 아세톤에 감지되면 안 된다는 규격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파봤더니 옛날에 당뇨병 환자가 아세톤을 많이 나온다. 왜 당뇨병 환자가 많이 나온다 했더니 지방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역으로 하게 되면 지방 빠지는 거를 알 수 있겠다 싶어서 15년 전에 제가 제 스스로 황제 다이어트를 테스트 해봤었어요. 아, 5년 전부터 서서히 준비했어요. 와,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작은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세톤 수치를 감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키토제닉 다이어트까지 이제 하나하나 추론해 나가면서 이제
이 제품까지 나오게 된 거니까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아, 사람들의 혹시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전에 CES 그때도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캐토제닉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걸 느꼈었는데 아~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이니까 네. 많이 알고 물어보는 질문도 틀리고 몇백 개 사겠다는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키토스캔을 써주시면서 간편하게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정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키토 관련된 빵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베이글이 있어서 지방 함량이 되게 높아요. 당류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진짜 맛있다. 성분 너무 좋아요. You did a nice job. Thank you. Thank you. Caveman Chef라고 해가지고 딜리버리 서비스와 케이터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고. Yes. 네, 아까 받은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튀김 같아요. 저는 칼리플라워 라이스였어요. 가만히 먹기 좋은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아 진짜 맛있다. 좀 볼펜을 없었거든요. 그렇죠. 볼펜만 있는데. Guidelines really quickly. They need to offer a low carbohydrate dietary pattern because the evidence supports it. Different presenters and have them answer questions. My name is Jin and I'm from South Korea. And I would like to ask you that how do you think after we get some studies and the empirical data that prove the low-carb diet or low-carb high-fat diet is beneficiary rather than vegetarian diet. How do you think the change of U.S. Dietary guideline would be revolutionary or the gradual change? I think the U.S. dietary guidelines were the first national guidelines in the world. They were they started in as a policy program in 1980. It is probably our worst export product. And that we influence the whole world. I think change of our guidelines, if it were to, say, adopt a low-carbohydrate dietary pattern just as an option, so it's no longer a taboo, that I think it would be enormously influential globally, really. Thank you. Yes. Hey guys, nice to see you. Yeah. 그래서 이분 강의를 들으면은 진짜 심도 깊은 저탄고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오늘 덴버 마지막 날입니다. 와 지금 사실 좀 아쉬워요. 이 미국을 온전히 느끼 못했다는 느낌이 조금 들고 하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덴버 조금 컨퍼런스를 들으면서 더 많은 정보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더 많이 담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로우캅 덴버가 이번에 4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스케일도 너무 많이 커졌고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열기도 되게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연사로 초청된 많은 의사분들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당뇨병, PCOS, 기타 다양한 질병들에 관련된 최신 연구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에 밝혀진 의학적 사실이다 보니까 이야기하는데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경청하고 존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참석한 많은 청중들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오신 많은 의사분들처럼 전문가들도 참석했지만, 동시에 이런 건강과 최신 의학계 화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도 자신의 자비를 털어서라도 올 수 있을 만큼 일반인들의 관심도 되게 뜨겁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 참석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후에는 제가 이 로우캅 덴버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가장 최신의 저탄고지, 키토제닉 관련된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구독이나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청춘 드라마 찍으세요?